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기존 1등 제품과 새롭게 출시한 신흥강자가 한번 비교를 해서 과연 어느 제품이 바람을 더 세게 불어낼까라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엔진블로어의 경우 제가 이제껏 소개시켜드렸던 충전 송풍기와는 차원이 다른 무지막지한 바람을 뿜어내는 기계입니다. 지금 사람이 손에 쥐고 혹은 등에 메고 바람을 불어낼 수 있는 기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계 두 가지를 제가 오늘 갖고 와봤고요. 제 왼쪽에 있는 제품이 제노아 제품인데 항상 1등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품이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마루야마 제품입니다. 기존 1등과 신흥강자가 붙었을 때 과연 어느 제품이 더 바람을 세게 불어낼까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기존에 이 지금 제노아 제품을 사용하시던 분들은 마루야마보다 제노아가 더 세다, 바람을 불어내보면 실질적으로는 제노아 이 8500, 새롭게 나온 8550 모델 더 세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고, 이 마루야마 같은 경우는 기존 8600 모델일 경우에는 제노아가 더 센 게 거의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BL9000이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BL9000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이제는 마루야마가 바람이 더 세다 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바람을 뿜어내는지 각 제품이 정확하게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 전에 간략하게 먼저 스펙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테스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노아 모델의 경우 EBZ-8550 모델입니다. 기존 8500 모델에서 8550 모델로 바뀌게 되었고요. 75.6cc, 풍량은 980fm, 풍속은 92.1mps, 무게는 11.2kg입니다. 연료탱크 용량은 2.3L고요. 메이드인 재팬 일본 완제품입니다. 금액은 2023년 11월 기준 70만원 초중반선에 가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루야마 제품이고요. 모델은 BL9000, 기존 BL8600에서 BL900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 모델이고, 79.2cc, 풍량은 1018cfm, 풍속은 100mps, 제품 무게는 10.9kg입니다. 연료탱크 용량은 2.1L고요. 이 제품 또한 메이드인 재팬으로 일본 완제품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2023년 11월 인터넷 최저가는 60만원 중후반선에 가있습니다. 자, 지금 두 제품 모두 다 투사이클입니다. 휘발유와 엔진 오일을 섞어서 사용하는 이행정 방식의 제품이고요. 둘 다 지금 새 제품을 제가 사서 바로 조립한 따끈따끈한 신제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시동을 걸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낙엽을 지금 6포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담는다고 담았고 무게도 거의 비슷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3포대씩 여기에 부어서 밖으로 다 떨어뜨릴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붓겠습니다. 우와! 자, 일단 제노아 EBZ-8550 모델 먼저 시동을 걸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대용량 엔진 백팩 블로어의 경우 이 스로틀을 당기는 게 생각보다는 빡센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야, 진짜 세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야. 일단 제노아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바로 다시 세포대를 비워서 마루야마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세포대를 붓겠습니다. 자, 마루야마의 경우에는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판. 이게 당기기가 어렵다 보니까 밟고
자, 한 번 더 자연스럽게 바닥에 이런 낙엽들이 엄청 많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가보겠습니다. 자, 마루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자, 다음 제로 가겠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최대한 멀리까지 날아가는지를 체크해봤는데 일단 둘 다 무지막지하게 셉니다. 네. 제노아는 뭔가 약간 넓게 퍼지는 듯한 느낌이면 이 마루야마는 정말 좁고 강력하게 나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낙엽 불리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넓은 반경에 분포되어 있는 낙엽을 날렸을 때 이러한 느낌이라는 걸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갑자기 유튜브에서 보던 게 생각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노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번 제노아!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제가 농구공을 준비했습니다. 일반 충전 송풍기라면 제가 풍선을 준비했겠지만 이거는 무지막지하게 센 제품이기 때문에 농구공을 하늘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자, 요 위에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위에 선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거기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고 바로 마루야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농구공이 생각보다는 무게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반 충전 대포 송풍기로는 이게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정도의 무게를 하늘 위로 띄울 수는 없는데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엔진 블로워 최상급 모델로 사용을 해봤을 때 지금 농구공도 충분히 띄우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낙엽을 불어냈을 때 걸렸던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낙엽을 불어냈을 때 느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제노아는 등에 오는 진동이 마루야마보다 조금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 무게를 들어보더라도 마루야마가 훨씬 가볍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객관적으로 조금 그나마 객관적으로 하늘 위로 농구공을 띄웠을 때 마루야마 제품이 스펙상으로도 지금 바람의 세기와 풍향이 조금 더 높게 나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농구공이 더 높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어깨끈에는 쿠션이 들어가 있는데 제노아 제품의 경우 조금 단단한 쿠션이고요. 그리고 마루야마 쿠션의 경우 조금 물컹물컹한 쿠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등받이도 제노아의 경우 이렇게 이게 꼭 뭐라고 해야 될까 플라스틱 혹은 이 물컹물컹한 좀 스펀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다면 마루야마는 또 이것도 물컹물컹한 쿠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시죠? 지금 눌렀을 때 마루야마 쑥쑥 들어가고 제노아는 이렇게 되는 듯한 느낌, 쫀득쫀득한 느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노아의 경우 이렇게 스로틀을 당겨서 사용하다가 스톱을 시키시려면 끝까지 탁탁 밀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동을 걸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뒤로 살짝 당긴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야 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끌 때는 이렇게. 그리고 마루야마의 경우에는 이 왼쪽에 예초기처럼 이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게 됐고 여기서 다시 바로 당기더라도 시동이 걸리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소하지만 뒤쪽에 시동을 당길 때 이 발판이 있는 부분도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노아 같은 경우는 지금 발판이 없어서 당기실 때 이 엔진 머리를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셔야 돼요. 물론 지금 이렇게 당기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이게 좀 사용을 오래 한 경우에 이 지금 스로틀이 살짝 뻑뻑해졌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발판이 있어서 당기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두 제품 모두 다 새 것을 사서 직접 다 조립을 했는데 마루하마에는 이렇게 지금 항상 일정한 풍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이 노즐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앞쪽에 장착하시게 될 경우에 진동도 적어지고 항상 일정한 바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추가로 더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백팩형 엔진 블러 두 가지 모델을 직접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새 제품을 두 개 사서 직접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일단 두 제품 모두 다 너무 좋은 제품에 틀림이 없습니다. 네, 제노아의 경우 원래 항상 선호도가 1위인 제품이었고 마루야마도 지금 8600 모델에서 9000 모델로 바뀌면서 이렇게 풍속이나 풍량이 많이 세졌는 부분도 정말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낙엽을 날리고 그리고 농구공을 하늘 위로 올려 보내보고 두 가지 모델로 똑같은 환경에서 불어내 봤을 때 둘 다 너무 풍량이 셌어요. 이게 직관적으로 보였던 부분은 농구공 무거운 농구공을 하늘로 올렸을 때 마루야마가 조금 더 높게 올라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무언가 정답을 드린다기보다는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제품을 합치면 1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면 제설 작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무거운 물체들도 다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사용한 제품을 두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제품 중 사용해보고 싶은 제품을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노아를 사용해보고 싶어요. 저는 마루야마를 사용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댓글을 남기신 분들 중에서 마지막 댓글이 남겨지고 나서 24시간 동안 댓글이 없으면 그분이 당첨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좀 자주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일부러 낙엽도 다 모아가지고 갖고 와서 지금 다 치우고 가야 되는데요. 항상 이렇게 공구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요. 저희 채널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튼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에 들어갔는데요.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공구 관련 좋은 정보들을 많이 드릴 수 있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